뉴스 청면승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먼저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부터 알려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낸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4월 1일과 3일 평양에서 봄이 온다는 제목으로 우리예술단의 공연이 열립니다. 2부에서는 네 번째 방북 공연 무대에 오르는 가수 최진희 씨와 함께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언급한 자유한국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4부 밀리터리맨 시간에는 한동대 국제지역학 박원곤 교수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월 30일 금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 YTN-FM은 2017년 9월 13일에 방송된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프로그램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한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렀던 대통령과 또 대책 논의도 비선실세 최순실과 함께했다는 사실 참 참담한 느낌이었다는 분이 많으시죠? 검찰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하라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문회 위증 논란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낸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전 의원께서 특별히 좀 소감이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당시 참사 직후에 많은 국민들이 왜 정부나 청와대가 제대로 조치를 못했을까라는 이제 의문도 제기하고 또 분노를 느껴왔었는데 이번에 수사 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청와대가 여러 가지 보고 사실들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또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확인된 것이거든요. 네네. 저희들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동안 설마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밝혀지니까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이 오전 10시였다. 그리고 10시 15분에 첫 지시를 내렸다 이랬는데 수사 결과에는 오전 10시 20분에서야 이제 첫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걸 들었을 때는 보고 시각이 9시 30분으로 조작돼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왜 이런 조작을 했을까? 이거 혹시 누가 지시한 건지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의 골든 타임을 그 골든 타임 적어도 그 시간대 보고를 받았다면 조치를 했었어야 될 당연한 법률적 또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는 건데 그 골든 타임을 숨기기 위해서 골든 타임에 대한 보고 시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보고 받고 조치를 했다는 것을 보면 현재 박해진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철저하게 청와대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실에서 보고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또 대통령을 찾아서 보고를 빌어서 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전혀 못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네. 그걸 보면 청와대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이제 바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검찰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주 수요일을 사실상 휴일처럼 이제 관저에서 지내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전 의원께서도 이제 청와대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대통령이 평일 낮에 이렇게 관저에 머물면서 국가 위기 상황 연락조차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옛날에도 그랬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요? 전혀 그러지 않고요. 예, 네. 저도 참여정부 때 청와대 3년 8개월을 근무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평일 낮에 이와 같은 개인 시간이라 하더라도 연락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게 있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몸이 좀 편찮다든지 특별한 네.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조치가 다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일 낮에 휴식이나 또 개인 생활하면서 보고를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아무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하여튼 뭐 어쨌든 뭐 국민들도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말이죠. 예. 근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 예. 예.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논평이 나오게 됐고요. 물론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런 사과가 나왔습니다. 예. 또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는 거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가 빠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을 못 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예. 논평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보고 즉시 보고가 있었으면 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결과에 불문하고 일단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고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처음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고 임용기만 대변인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아서 취소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런 정유섭 의원의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분들의 이 인식이 이런 국가적 재난 또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자, 뭐,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난 그 세월, 당에서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 맡으시면서 진상규명을 애쓰셨는데요. 예. 진상규명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방해가 심했다, 이런 불만도 좀 유가족들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네. 그 뭐, 사회적 참사 그 조사위원회인가요? 예. 거기서 또 자유한국당이 예. 예, 예. 그 황전원 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기 특조위를 이제 발효하기 위해서 특조위가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특조위에 관한 법률을 제가 반대해서 협상을 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도 사실 소극적이거나 또는 근거 없는 반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특조위 법이 통과돼서 특조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공무원 파견을 적절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또 예산 배정을 실성 있게 하지 않는 등의 계속적인 방해 행위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유법하게 그 특조위 활동 시한만에서도 6개월 단축해서 그 특조위 활동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일들이 결국은 당시 해수부 장관이 구속되는 등의 사법적 조치까지 받게 됐는데 그런 특조위 활동의 방해 행위가 아주 오랜 기간 또 조직적으로 지속돼 왔던 사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2기 특조위를 발족한 이후에는 사실 그 특조위원은 적어도 가족분들의 뜻에 따르거나 아니면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진실규명에도 맞고 또 가족분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데 네네. 그런 아무런 고려 없이 위원도 선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 또는 옛날 새누리당이 해왔던 이 참사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침실에 있었다. 뭐 이거는 지금 이제 얘기가 밝혀진 것 같은데. 예. 근데 거기서 그동안 그 시간 동안은 뭐 했는가. 이런 건 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부분까지도 밝혀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건 지나친 뭐 사생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의 의무로서 이런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고요. 예. 보고를 받은 이후에 이번에 수사 결과에 밝혀진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중대본에 갈 때까지 상황을 보면 사견치 않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사내 시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역시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사법적인 처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네. 적어도 거기 이 참사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나 국민적 네. 의혹에 대해서 밝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호기심 충족 차원이 아니라 이제 후세에 대한 효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 세월호 이 건이 발생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전화간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대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왜 청와대와 그리고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못 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는 것이 앞으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네. 의혹에 대해서는 좀 낱낱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밝히자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또 조금 관련된 얘기가 뭐 조여옥 대위 청취자분들 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예. 이게 청문회 나와서 위증을 했다. 예.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폭주하고 있는데 이게 청문회에서 위증했으니까 처벌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던데 이게 국회에서 예. 고발해야 되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대위 같은 경우에는 당시 청문회에서 굉장히 말 바꾸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정확한 진실이 또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 위증의 여러 가지 그 정황은 있었지만은 위증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 위증죄의 경우에는 위원장명으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2017년 1월에 활동이 종료되어 있어서 고발이 안 되니까 위증죄 처벌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국방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국방부 내 징계는 가능해서 네. 이 부분 역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게 조금 다른 얘기 좀 들어보죠. 예. 지금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예, 당에 공천 신청을 해서 하고 예.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공식 출마 선언했고요. 예. 양기대 전 광명시장도 지금 예비 후보 출마를 한 거죠? 예, 양기대 시장 전 시장도 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그런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전해철 의원님 뭐 삼철 중에 한 분이다, 뭐 친문 인사다, 이래서 조금 견제가 예. 많이 들어옵니까? 좀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이제 친문이다 해서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내가 현역 도의원분들도 하고 또 네. 시의원분들도 하고 여러 진명단체에서도 이제 지지를 해줬는데 그런 지지에 대해서 저희 상대인 이재명 전 시장이 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 저는 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지하신 분들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몸을 뺏겠다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진정성을 폄훼하는 것으로 맞지 않고 또 지지한 분들이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도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선 과정 그리고 또 당과 함께 하는 것을 제가 저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겪고 이야기를 하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면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선 승리를 이끌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당의 구성원들과 함께해야 될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의 구성원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선 룰이 지금 이제 결선 투표는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을 한 거죠? 사실상 예. 최고위원회에서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결선 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예. 다만 이제 2인 내지 3인으로 해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있게 하겠다. 나는 이제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선 투표는 하되 이른바 컷오프 등을 통해서 뭐 예.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어떻습니까? 경기지사 선거에서. 전 의원님과 양기대 전 광명시장 이른바 반 이재명 의원들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결선 투표제 포함해가지고요. 예.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당의 결정에는 따르겠다. 물론 결정하기 전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현재 단일화에 대해서 제가
현실성 있게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황에서 특히 정책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단일화를 해야 될 명분이 있다 하면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현재 단일화를 바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반 누구 연대 이런 부분에는 저는 별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가시겠다 뭐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네,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해서 잠깐 입장을 들었습니다만은 조만간 다른 예비 후보들 이재명 양기대 후보 측 입장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수 최진희 씨 잘 아시죠? 아, 1부 끝내고요. 예,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